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코스피가 0.8%, 그리고 코스닥이 1%, 모처럼 만에 양시장이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환율이 1131원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 주제를 한번 뽑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메리칸 잡플랜이라고, 우리가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백신 요건입니다. 뭐,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원에스 통해서도, 이 백신 요건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또 다시 한번더큰 이슈가 되면서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 급등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 자체가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을 같이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5,6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했는데,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매수를 상당 부분 보였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중요하다.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대해서 좀더 강한 매기세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또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텔레콤에 대한 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나중에 특집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이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시키는 모습이었고, 다행히 지금 현재는 이제 3,000포인트 전후로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신에 위에 있는 3,150포인트, 3,170포인트 그 사이는 상당한 저항이 또 일부 존재를 하는 가격대거든요. 그 부분까지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상위를 같이 보시면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한 매수세를 좀 보였어요. 일단 D램에 대한 점유율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오스틴 공장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바로 D램으로 대표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실적적인 성장성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에 대한 외국인들은 그에 따른 매기세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고요. 자, LG전자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HMM이나 SK텔레콤, SK텔레콤 백신 여권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기아차, NC소프트, LG화학 순으로 매기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시젠, 지금 확진자가 꾸준하게 좀 위로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시젠은 현재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이 낙폭과대에서 지금 저가에 대한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모습이 드러났고요. 자, 워닝 IPS, 이오테크닉스. 자, 마찬가지로 워닝 IPS나 이오테크닉스는 우리 이 유튜브 시간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는데, 일단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지금 보여주는 형국입니다. 특히 이제 워닝 IPS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레이저 장비 기기가 좀더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12만 원선, 지금 13만 원선까지도 가능한 그런 가격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이죠. 자, LNF, 메드팩토, 셀트리온 SK, 리노공업 순으로 매기세가 들어왔다. 볼수 있고요. 자,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연기금은 카카오, LG화학, 금호석유, 뭐 현대모비스 순으로 많은 매기세를 보이는데, 자, 현대모비스 뉴스가 있었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감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감산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이 현대차와 기아차 그룹이 모빌리티를 구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대모비스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슈가 좀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SK하이닉스하고 SK텔레콤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높은 것 같고요. 키움증권 같은 게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이 키움증권도 오늘 상당한 매기세가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롯데쇼핑 순으로 또 많은 매기세를 보이는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LNF, 뭐 인스니엔티, 녹십자 랩셀, 진성TEC. 우리가 어제 그 와이엔텍에 대한 매기세가 좀 들어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와이엔텍에 대한 매기세, 그 폐기물 쓰레기 관련주들 얘기하면서 이 인스니엔티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폐기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매기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여전히 지금 보면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상당한 매기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이오테크닉스가 과거에는 시가총액 5위권 안에 들어있는 기업일 정도로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다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것 같죠. 자, 요 기업은 소개를 해드렸다, 그죠? 자, 그리고 와이엔텍도 오늘 다시 한번 매기세가 어제 이어서 또 들어오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국에 대한 아메리칸 잡플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선 이제 시장이 일부 좀 실망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조 달러에 대한 부양책을 얘기할 것이다 했는데 사실 2조 2천억 달러에 이제 그쳤기 때문에 일부 실망감도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어떤 인프라를 투자할 것이냐? 교통에 대한 인프라, 유틸리티 인프라 등 해서 1조 달러, 그리고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나 건설로 3천억 달러, 뭐 SOC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제조 활성화 및 공급망 확보, R&D 투자, 뭐 노인 확충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크게 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뭐 없는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 28%로 인상하겠다. 자, 인상하겠다. 자, 트럼프 정부 당시 법인세율 3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세 시에는 15년 내 2조 2천 달러의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적자를 보존을 가능할 전망이다 라는 내용까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법인세 인상이 크다고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는 거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산업이라든지 규모별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IT 기술주라든지 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인상이 걸려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중소기업이 제조 분야는 좀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 어제 주가하는 기술주들도 반등이 나타나긴 했어요. 자, 여기 조세 피처 및 각종 혜택을 받았던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등 테크 기업들은 유효 법인 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부양 법인 이름에 대한 부분, 보건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내로 투자에 대한 유인 동기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미국도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국에서 계속적인 협상을 하죠. 그러면서 미국도 그에 따른 세제 지원을 준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만큼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다시 미국 내로, 미국도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창출하겠다라는 목표가 좀 뚜렷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오늘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참고를 할 필요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성장률에 대한 부분 자체도 좀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밑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공화당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근데 공화당은 현재 증세를 반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슈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가 증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산업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에너지라든지 또는 이제 전에 시장 이슈가 됐던 것이 수소 관련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도 이슈가 됐던 것이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구조가 바뀐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장기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슈가 크게 됐던 것이 또 백신 역공 관련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백신 역공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같이 정규방송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또 났습니다. 지금 뭐 ATM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0%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라운시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요. 백신에 대한 접종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자, 이달 인증 앱을 개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백신 여권 그린카드를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고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5세 이상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고 주말에 접종센터를 최대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뉴스를 보면 블록체인 발표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봐야 된다. 왜 봐야 된다 했어요. 최근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것이 가상화폐잖아요. 그죠? 최근에 뜨는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이에요. 그런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상위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증을 만들고 있는 업체가 어디라고요? 그게 이제 라운시큐어라고 했죠. 자, 밑에 내용을 같이 보시면 블록체인 기반에서 백신 여권을 SK텔레콤이 만든다. 7월 달에 발급할 예정인데 자, 정부가 접종 증명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중요하죠. 경쟁자가 있었는데 얘네들 선정되었다. 5월부터 개발해서 7월 중에 백신 여권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SK텔레콤을 주도로 라운시큐어, 아이콘 루프, 코인플러그, 자, 코인플러그 발표 3개합니다. 자, 이거는 아직까지 이 코인플러그에 대한 정체가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슈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업체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SKCNC가 야놀자 람다와 함께 연합했던 부분에 경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지금은 SK텔레콤, 라운시큐어, 코인플러그 이렇게 크게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인데, 자,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주들도 똑같이 또 수혜를 오늘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라운시큐어는 우리가 공무원증을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공무원증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만큼에 대한 능력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고, 우리가 이것을 라운시큐어를 2월 19일이라도 봐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 이때도 2월 19일날에도 백신 여권이 등장을 한다. 이건 분명히 이슈가 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빨강색으로 종목을 했었는데, 자, 지금 현재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 바닥권역부터 오늘 올라오면서, 자, 강한 상승세를 좀 붙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단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지금 주가를 꾸준하게 이제 올려내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5,000원 밴드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요것들이 이제 월봉으로 돌려보면 아직까지도 상당한 하단 권역에 놓여 있는 자리예요. 시세가 아직까지 상당히 나타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 시세가 끝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백신 여권을 만든다는 거죠. 언제부터? 5월 달부터 만든대요. 그러면 이 이슈가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단발적인 이슈가 될 것이냐, 이거는 지속적인 이슈가 된다고 봐야 돼요. 지속적인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항상 미리 선점을 하라고 했죠. 그것을 미리 했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상승을 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욱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백신 관련된, 백신 여권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라운시큐어 뿐만이 아니라 보안 관련주들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슈됩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물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도.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강한 시세를 붙였지만, 이렇게 강한 시세를 붙이면 당연히 쉬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게 쉬더라도 다시 주가가 꼬라박지는 않는다. 추세적인 부분에서 꾸준한 우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어서 우리가 자, ATNUM INVEST,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코인플러그를 주목하라 했죠. 이 코인플러그가 비상장 업체입니다. 근데 이 코인플러그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은행의 인증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구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왜 ATNUM INVEST와 관련이 있느냐? 자, ATNUM INVEST도 마찬가지 2월달에 했는데, 자, 요 날이죠. 밑에 보시면요, 코인플러그에 대한 지분을 6.3%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코인플러그에 대한 지분을. 아직까지 이건 이슈가 안 됐어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아직도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찾을 때까지 안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다시인데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 뉴스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난달부터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최근에 제가 한국경제TV에서 그 일반 회원분들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1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자, 교보증권 관련 대회에서 1등을 하려면 ATNUM INVEST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팔면 안 된다. 1등 하려면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 이거 들고 있었으면 지금 1등입니다. 지금 1등이에요. 한 달 진행됐거든요. 1등입니다. 그래도 다 팔아먹었더라고. 자, 대회 1등 하시려면 강한 종목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이 코인플러그가 어떤 업체냐면요, 자, 블록체인 사업을 2013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특허를 세계 3위권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거기 밑에 ATNUM 고성장 기업 투자 조합이라고 보이십니까? 자, 이 뭐예요? ATNUM에서 투자를 했다, 이 말 6.3%가 여기에 나온 6.3%예요. 여기에서 이 코인플러그에 투자를 한 거예요. ATNUM에서 뭐 하는 기업? 창투사잖아요. 창업투자회사예요. 얘네들이 여기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자, 얘네들이 왜 오늘 올라갔겠습니까? 아무런 이슈 없는데 왜 ATNUM INVEST가 오늘 상한가를 갔겠어요? 왜 ATNUM INVEST가 오늘 이 상한가를 갔겠습니까? 이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바로 앞에서 봤던 코인플러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또다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강한 시세를 붙일 수 있었고, 자, 여기서부터 지금 2월달 여기죠. 여기 2200원, 23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지분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도 봐요.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자, 두나무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하지만 두나무 말고 지금 아직까지 코인플러그 백신 여권 관련된 이슈는 없거든요. 그 이슈는 시장에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지는 않는다.
대신 매직 가격대가 얼마였죠? 매직 가격대가 아까 2,300, 2,400원대 여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 해서 자 날짜 언제였어요? 자 2월 23일이죠. 그러면 지금 2월 23일이니까 여기잖아요. 어디냐? 여기네. 여기 가격대 이 2,300원부터 시작을 2,4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가면 뭐예요? 딱두배 오른 거예요 지금. 딱 지금 시세가 두배 올랐어 지금.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 행보를 하면서. 하지만 언제까지? 7월 달에 이슈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서 우리가 이 현재 나오고 있는 백신 여권이라는 것이 한 번만에 이제 이슈로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 대형주가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다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후에 5월달 또다시 공매도가 있단 말이에요. 공매도가.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7월달은 또 휴가 기간 8월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결국 남아있는 게 6월달, 이거 실적적인 이슈가 5월달, 6월달 된다고 봤을 때,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 우리가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한 중소형주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개별적인 이슈와 테마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실적과 동반이 되면서 움직여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백신 요건이라는 이슈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유입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웃는 모습이었지만 한동안은 이런 대형주에 대한 반등이 좀더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반등이 좀 이루어지면서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 4월달 여러분들 3월달까지 횡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는 하락한다고 해서 좀 실망하거나 또 지치거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좀더 즐겁게 웃으면서 즐기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달 기회가 있습니다. 4월달은 반드시 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꼭 명심하시면서 4월달 주식 투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매일경제TV나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도 그렇고 서울경제TV 모든 방송국에 제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현재 이제 한국경제TV에서 2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4월달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 달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문의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한국경제TV원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해당 내용을 볼수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참고하셔가지고, 자, 4월달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름하시면 됩니다. 자,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함께 시장을 즐기면서 한번 매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